너무 오랜만에. 어, 조수야. 아니, 아니 형님. 녹화하러 왔습니다. 지고 힘들 때 내가 기대 언제나 잊혀 서 있을게. 언제나 내 생각에 머리 잘랐네? 그치? 좀 위로 이랬다. 4명 그만해. 4명? 초호주장. 좋다, 초호주장. 왜 초호주장? 머리가 빨개서. 와, 진짜 1차원적인 거지. 원해 형 근데 그거 아니야? 형 그 뭐야 그 학교 댄스머신. 나 뭐 그래 댄스머신은 활용 중? 활용 중 댄스머신 아니야 그거. 저 장래방 가수인데. 이름, 이름으로 갈까? 잃었다. 어, 잃었음 멋있다. 에이사 장래방. 어, 예술가. 예술가. 잘 있다. 오케이. 가고. 하면 해.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레스트. 하나, 둘, 셋. Let's go. Let's go. 가면 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어, 하면 해. Let's go. 잘하는데 우리. 아. 내가 이렇게 글씨 쓰는 걸 하다니. 보통 승관이나 딴 애들이 하는 거. 호동이? 13호의 슈는 되게 전에부터 좋아하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퍼포먼스틴 노래 중에서 저 생각이 제일 특이하고 남다른 모습 약간 담기는 곡인가. 아영 형님 멤버들 그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이 춤 보여줄 수 있어서도 너무 좋고, 그리고 나중에 방송 나왔을 때 이제 아영 형님 통해 더 많은 그 원래 세븐틴 모르는 사람한테 약간 깊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 생겨서도 너무 좋고, 홈런도 사실 완구는 못하지만 이거도 만약에 아이는 형님 통해 이제 사람들 원래 세븐틴 몰랐던 사람들 이 홈런 퍼포먼스 보고 우리 뮤직비디오 찾아서 완구 노래도 들으시고 뮤비도 보고 무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언 끝! 아. 끝! 대장정이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는 형님 촬영이 끝났는데요. 세븐틴이 계속 좋은 콘텐츠로 많이 캐럿분들을 찾아뵐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아는 형님 촬영을 잘 끝마쳤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대방출을 했으니까 기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촬영했고 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미콜론 홈런 활동 이제 시작하면서 또 많은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1년 2개월 만에 이제 아는 형님을 나왔는데 확실히 저번보다 부담감이 조금 적어서 좀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편했어요. 저번엔 조금 긴장 많이 했었거든요. 네, 최승철이요. 최승철이. 아, 그래서 별 활약을 못했는데 그냥 기분 좋았어요. 계속 이름이 나오니까. 끝났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진짜 아는 형님 저번에 중간에 가가지고. 맞아. 너무 아쉬웠는데. 그 이번에... 뒤가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게임도 하고 오늘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치. 딱 뒤에 약간 분위기가 더 풀리잖아. 그치, 우리. 이 게임 뭐였지, 이름이?
나이스 게임. 아 나이스 게임이 나이스 너무 재밌었어. 게임 뭐 이게 너무 재밌었어. 그 뒤에는 막 좀 어려웠는데. 안녕하세요. 아 먹고 싶었지만 못 먹어서 아쉽네요. 다음에 만약 온다면 꼭 먹을 거예요. 맞아 오늘 참 재밌게 잘한 거. 저희가 이제 컴백할 때 예능 방송 다 같이 나오는 게 몇 개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아는 형님으로 처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는 형님 나온다고 하면 캐럿분들이 가장 좋아하시지 그치. 않을까.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나오고 싶어요. 네. 홈런 대박! 나이팅! 파이팅! 이번 아는 형님도 뭔가 재밌게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고요. 워낙 선배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잘해주셔서 저희도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촬영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세븐틴 홈런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만 퇴근! 감사합니다.